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마산의료원이 44년 전 건립된 병동을 2년 5개월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5층, 300병상 규모로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 4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경상남도가 멸종 위기에 처한 따오기를 37년 만에 성공적으로 복원해 지난 4일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과 지역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가 지난 5일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도민이 지진과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체험을 할수 있는 경남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이 내년에 시작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산의료원이 44년 전 건립된 병동을 2년 5개월에 걸쳐 새롭게 단장하고 지난 4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개원식은 홍준표 도지사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마산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민들에게 좋은 병원이 될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축의료원은 공사비 59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300병상 규모로 지어졌으며 외래 진료실과 입원실 137종의 최신식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옛 병동 자리는 장례식장과 음압병동,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신축병원은 지난해 8월 말 대비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가 늘어 의료 수익은 48억 원 증가했고, 의료 인력도 47명 늘어나 고용 창출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멸종 위기에 처한 따오기를 37년 만에 성공적으로 복원해 처음으로 일반 도민들에게 공개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8년 중국에서 암수 한 쌍을 들여와 171마리로 늘어난 따오기를 지난 4일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따오기 공개는 도가 창녕군, 환경부와 함께 복원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 우포늪 주변에 비오톱과 야생 방사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따오기 복원을 위해 힘쓴 결과입니다. 한편 관람 인원은 창녕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인터넷 신청을 받아 1회당 50명, 하루 4차례로 공개됩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의 합동 채용 설명회가 지난 5일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10개 공공기관과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13개 지역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채용 요강, 지역인재 취업 사례, 모의 면접 방식 등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행사장 내에 참여 기관별 채용 상담 부스를 마련해 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공기업 취업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경남 도민이 지진과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체험을 할수 있는 경남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이 내년에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7월부터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합천군 고품리 일원에 들어설 안전체험관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알아야 할 대처 요령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시설 등이 갖춰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밀양시 삼랑진읍에 추진 중인 용전 일반산업단지를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특화단지 추가 지정으로 기존의 밀양 하남 뿌리산단과 더불어 주조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41억 원이 투입돼 4개 특화단지를 지원하게 되며 뿌리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시설과 지역 대기질 현황 모니터링 장비가 구축됩니다. 도는 특화단지를 잘 육성시켜 앞으로 뿌리산업 수요에 필요한 산단 조성의 롤모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제16회째를 맞이하는 산청 한방 약초축제가 오는 10월 10일까지 힐링의 명소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동의보감촌의 시설과 힐링 공간을 축제장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 4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합니다. 한편 일손돕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나 참여를 희망하는 봉사기관 단체는 경남도청 친환경 농업과 또는 각 시군, 읍면동, 농협 경남본부 및 지역 농협 등에 설치된 농촌 일손돕기 알선창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가 국내에서 최초로 대서양 철갑상어 수정란 이식 승인을 받아 현재 담수에서 부화해 해수에서 최대 55cm까지 성장시켰습니다. 앞으로 대서양 철갑상어의 해수 양식이 완료되면 캐비어, 활어회, 육가공제품, 피혁제품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는 지난 30일 지진 대응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들은 이번 지진 특강을 통해 지진 발생 원인과 통보체계에 대해 배우고 지진 조기경보와 주민의 대피 요령 숙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지진 대피 훈련과 도민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30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10년간 경남도 환경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환경분야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됐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일 서부청사에서 도내 44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동남아 및 중동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 및 중동 시장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베트남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총 5개국 11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해 도내 44개 수출업체와 1대1 구매 상담을 가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1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도내 푸른 요양병원과 희연 요양병원 2개소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 분야의 암치료 전문의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경남 농업 마이스터 대학에서 최신 농업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을 희망하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도내 소재 대학 재휴학생 여러분의 많은 접수 바랍니다. 전국 400여 개의 전통시장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할인과 경품 증정의 혜택을 제공하는 2016 전통시장 쇼핑 관광축제가 열립니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